이건 뭐 베토벤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도 지금 좌우가 안 맞죠? 가지고요. 대충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맞춰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언밸런스하게 일부러 뭐 잡는 게 아니라면 맞추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걸 이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그리는 방식을 배워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고 카피를 한다고 누가 돈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그려야 돼요, 내가. 그러려면 없는 거를 만들어서 그리려면 당연히 내가 해부학적인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뭘 그려도 이상한 거야.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그리지를 못해요. 그냥 늘 그려왔으니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그림이 달라지거나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떤 때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체킹하는 사람도 사실은 썩 뛰어난 그런 체커나 감독들이 아니면 또 워낙 감각 있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리면 오 괜찮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부터 디즈니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던 그 감독님 밑에서 디즈니 정통을 먼저 배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던 건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야 이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나의 그 애니메이션 그 사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현장 역사적인 그런 시기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보고 겪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냥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빴는데 그 감독님한테 눈에 띄어서 개인적으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혼자만 그때는 그게 모르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고 그냥 디즈니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했던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단하신 감독님이시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만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던 특혜를 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 뭐 가끔 한국에 오셨었다는데 뵙지를 못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주만 가지고 그리는 거. 영님이 재주가 뛰어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재주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한계에 부딪혀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체육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능이 있으면 뭘 합니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코치들한테 가서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영재 교육 같은 거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늘 그냥 재주만 가지고 그냥 그려요. 그거를 키워내질 못하는 거죠. 그냥 혼자 비슷하게 그리면 SNS도 워낙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음악이나 체육은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바이올린 치는데 뭐 SNS 올려가지고 막 잘 치네 뭐 이런다고 뭐 좋아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묘하게 예능 계통에서도 유독히 하여간 그림 쪽만 체계적인 교육을 잘 안 받아요. 근데 그건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음악이나 체육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하루 매일 똑같은 반복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치가 떨릴 정도로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해요. 내 주변에도 이제 음악이나 운동을 하는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그냥 그림만 너무 자유로워. 근데 뭐 그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 발전이 안 돼요, 사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뭉개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취미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엄청나게 우리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 중에 잘한다.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또는 세계 뭐 콩쿨 대회 나가서 뭐 1등을 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지금 작은 거죠, 다. 그림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뭉개는 정도 수준으로 뭐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혹 이제 뭐 한다고 하면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준비해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뭐 있고요. 뭐 하는 사람들은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름.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지금도 내가 이게 중심을 긋고 십자선 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입체적인 도형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요 수염 하나조차도 그 덩어리에 다 맞춰서 요 방향이 크기가 원근이 이런 것들 입 하나도 그 중심에 맞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선두께 차이 정도 수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볼 같은 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그만큼의 볼의 질량이 또 있어야 되고요. 원본이 그렇게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원본이라고 해서 다 잘 그린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나도 이제 가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좀 그려봐라 그러고 봐주는데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이 이제 오래됐거나 올드하거나 그러면 아무려면 좀 책이 좀 그림이 수준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던 책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내가 책을 쓴다 그래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다 그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시드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원본은 잘 그렸는데 어시들이 이제 그림을 어설프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꽤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작가 자체가 뭐 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책을 만드는 과정상 그림을 다 좋은 그림을 그려서 책을 내기가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그냥 단순 카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를 하고 그린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거죠.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잡아서 그리는 것과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이해하고 그리는 것과 그냥 그리는 건 엄연히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거예요. 볼이 처진 거군요. 볼이 처져서 여기쯤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고기만 살짝 올리고 약간 떨어뜨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지금 뭐 다 어떻게 설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봐주게 됐는데. 그냥 그리는 방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골 같은 거를 잡아서 유추하지 않으면 모자가 그냥 이상해 보이는 거죠. 뭐 캐릭터 자체가 또 그렇게 생겨서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후두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나머지 얼굴이야 뭐 그렇다 치고요. 귀가 이렇게 입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좀 그렇고요. 뭐 만화가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썩 좋지 않다. 귀를 굳이 이렇게 아래다가 만들어 놓을 만한 뭐 좋을 만한 이유가 없다. 광대뼈라고 하는 관고를 귀 옆에다 구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관골은 여기다 여기쯤에다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고 볼 소근이 있는 데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해부학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냥 은연중에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될 정도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냥 막 그려도 그런 기본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을 하든 악보를 안 보고 칠 정도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그 운동하는 사람도 그걸 뭐 계산하고 뭐 때리거나 뭐 축구를 공을 차거나 공을 뭐 던지거나 이렇게 하자 그걸 계산해서 할 문제 정도는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반사적으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거든요. 정말 몸이 기억할 때까지 정말 눈을 감고도 반사적으로 그것들을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사실. 그건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유튜브나 뭐 뉴스나 뭘 봐도 다 그렇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안타깝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너무도 그런 훈련들을 안 한다.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하면 지치는 거죠. 해방 같은 거, 그죠? 예, 지겹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아주 모범적이에요. 이 영님은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이다. 그래서 일부러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보이는 대로 재주만 갖고 그리지 말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리게 되면 약간의 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 그리지만 이제는 좀 재주로만 그리지 말고 그 좋은 재주를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그려가는 과정, 작화 방식, 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이제 연기 연출, 이제 장면 연출, 이제 미학 연출론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드로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맨날 대갈치기만 그리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스토리 연출까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수채화. 이것도 뭐 형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대로 형태를 잡아서 스케치를 한 것 같진 않아요. 하면서 바뀌었나요?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썩 그렇게 스케치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가볍게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죠?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 안 맞아요.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 짝이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난 이걸 보고 아 이거 옛날에 그린 걸 올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하나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투지서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만화체로 재밌게 그렸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서 그러니까 리얼 스타일로 라이브적으로 투지서법을 정확하게 맞춘 것이냐 아니면 카툰 스타일로 재밌게 만들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두 가지 예제를 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약에 투지서법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이제 위에 선반이 보이니까 아마도 눈높이는 한 요쯤 아이레벨 정도에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낮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만하게.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각을 더 심하게 주고자 한다고 하면 이 각을 조금만 더 벌려서 이렇게 각을
각도를 좀 더 심하게 가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 얼만큼 각을 벌리느냐.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트위스트법상으로는 이제 맞는데, 요거는 일부러 양옆을 벌린 것 같아요. 리얼 스타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디자인은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지소에 맞춘다면 아마도 선반은 여기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타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화체로 했지만 완벽한 변형을 해놓은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만화체이면서도 이걸 투지도법에 만약에 맞추어서 내가 봐준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중심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봐진 거죠. 체계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는 그리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만화체지만 그 원근 투시에 맞춰서 그림을 만약 이거를 그리게 된다면 적어도 이것도 좀 눈높이가 좀 낮아야 될 것 같네요. 적어도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뭐, 여기는 뭔지 하여간 이해는 좀 안 가지만, 그냥 땅바닥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수풀이 이쪽에 이렇게 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도 여기에 맞게 이렇게 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에 창문이 이제 지붕이 있는 창문이라면 여기에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이 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옆에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냥 삼각형으로만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서양 건축을 보면 뭐 그거야 뭐 이제 집을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도를 하듯이 그린다면 아마도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정확하게 투지도법을 맞추지 않은 그림체인데 그렇다면 이걸 정말 변형을 만약에 해서 만화체로 뭐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냥 감각적으로만 그래도 잘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완전히 뭐 다르게 그냥 막 뭔가 막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마구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원칙 법칙, 그 데포르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잘못 그린 거와 데포르메는 다른 문제라서 정말 알고 그걸 알고 변형을 한 것과 모르고 한 거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그려놓고 데포르메를 했다라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변형했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 어원적으로, 야, 그냥 변형했으니까, 그냥 변형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변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좋으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이걸 뭐, 논리적으로 뭐,
한참 얘기하면 또 다른 걸 못 봐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원리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를 그린다. 뭐 밥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만약에 놓여져 있는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양쪽으로 이점 소실이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맞춰서 그려야만 이제 정확한 그림이 되겠죠, 안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두서없이 마구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Nope. 안 되고 변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칩시다. 이상한가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그림이 이상해 보이나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상한 그림이죠. 정말로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원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가 좁고 뒤에가 넓다거나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듯하거나 이거 반듯할 수 없지.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막 잔뜩 그려놓고 뭘 해도 프로들이 그리면 괜찮나 보여요. 뭐지? 뭐 다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냥 막 엉망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다 변형을 해놨는데 뭔가 다른데 뭔가 이 투지도법에 안 맞는데 왠지 느낌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작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샘플 그림들을 좀 찾아서 보여주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궁금하라고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좀 재미없잖아, 그죠?